여러분, 오늘은 푸우표 물비빔면과 버터 마약김밥. 요 김밥이라는 메뉴가 그 해피투게더에서 노우진 씨가 했던 그 메뉴였죠. 그거를 응용해서 저는 단무지 물에다가 씻은 단무지와 우엉을 넣어서 네, 김 마약김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버터랑 간장으로 간을 한 밥에 단무지와 우엉을 넣은 김밥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는 팔도 비빔면을 이용해서 만든 물 비빔면입니다. 냉면 육수를 살얼음기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소스를 풀고 이렇게 해서 깨소금과 오이, 계란을 올려서 만든 물 비빔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리정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10개 고마워요. 오늘의 음료는 데미소다. 데미소다. 어우. 좋습니다. 냉면 육수 뭐 기본적인 맛이 있죠. 소스는 두개 다. 국물에다가 하나, 면에다가 하나 따로따로. 어우. 야. 소화 잘 되라고 계란부터 한번 국물에 톡 찍어서. 자, 비빔면을 국물에다가 육수에다가 풀어주십니다. 오이를 같이 먹어야 돼. 오이가 있어야 맛있더라고. 아. 백더 스티커 고맙다. 이게 이 팔도 비빔면 소스가 이 냉면 육수랑 되게 잘 어울려요. 중계방 좀 올릴게요. 와. 이번에 이제 김밥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마약이지? 약간 병원밥. 간장가루 적게 해서 그런가? 병원밥에 버터 뿌린 거. 여러분, 버터랑 간장을 많이 넣어야 되네. 야, 아니 그 해피투게더 보세요, 여러분. 해피투게더 보시면 노우진 씨의 이게 나오거든요. 간장에다가 버터에다 하는 게
먹더니 난리 치는 거야. 간장간이 세야 되네. 맛이 없진 않아. 근데 맛이 있지도 않아. 딱요 맛을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자면 여러분, 전쟁 났을 때왜 일일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왜 보리밥으로 주먹밥을 해주잖아요. 맨밥에다가. 그 맛이랑 비슷할 것 같아. 아 진짜 뭔 맛이야? 아 진짜! 아 간을 더해. 아니 아까 만드는데 간장간이 중요한 것 같아. 아니 뭐냐면 아 버터의 향은 나. 버터도 더 들어가야 되고.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시피를. 여러분, 간장을 훨씬 많이 넣어야 돼. 아, 찍어 먹은 거 아닌가. 비빔면은 맛있어요. 이건 제가 좋아해요. 이건 제가 혼자 있어도 해 먹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 있을 때해 먹으면 우울할 것 같아. 새벽 사키님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김밥 잘하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김밥 중에 진짜 워스트 3 안에 든다. 워스트 3 안에 든다, 진짜. 간이 안 맞고, 일단. 아, 근데! 이상한 게! 뭔가 자꾸 먹게 돼! 맛이 없거든? 근데 그 뒤에 고소한 맛이랑 포장이 안 된다. 포장이 안 돼. 아우, 맹기에 밥산것 같아. 아유. 요리에는 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로. 아, 근데, 부담 없이 건강한 느낌은 있어. 아니, 건강한 어떤 그런, 약간 병원 밥 같은. 비빔면 안 했으면 오늘은 큰일 날 뻔했다.
라면이랑 두 개. 비빔면 두 개. 나는 비빔면을 꼭두개 먹어. 짜파게티는 무조건 하나. 비빔면 두 개. 먹방 BJ 먹자님께서 어디 갔어? 어? 먹방 BJ 먹자 어디 갔어? 33살 치고 젊어 보임. 26전도로 보임. 너는 저기 다니엘 해니. 어? 너는 주드로. 너는 저기 데이비드 베컴. 너는 그냥 버락 오바마. 너는 로또 1등 될 거임. 니 아들 지드래곤, 니 여친 김태희. 근데 맛있어. 먹다 보니까 왜 마약인지 알겠다. 이게 부담이 없고 소소한 맛이 있어갖고 땡기네. 잘 먹었다. 아우. 아, 간장간을 좀 세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물냉면. 육수입니다. 느끼하다. 버터하더라. 네, 만든 거예요. 데미소다. 짠! 녹화는 여기까지.